저번 화에서 정인과 지호는 처음으로 합방을 하게 되면서 둘만의 확신을 조금 더 가깝게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석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정인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데. 깜짝이야. 왜 여기서 자요? 혹시 나 코 골았어요? 아, 코도 골아. 아. 야, 정인이는? 어제 안 들어왔어. 언니 안녕. 어디서 자고? 내가 몇 번이나 침대에서 떨어질 뻔한 줄 알아요? 아, 그래서 나 제인이랑도 한 침대에서 앉아 서로 밀거든. 다시는 여기서 자고 갈 생각 하지 마. 내가 자고 싶으면 자는 거지.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영주 언니네. 야, 영주한테 전화 좀 걸어봐. 엄마. 이건 양보 못해. 그럼 이렇게 하자. 아니, 얘 자식이 외박을 했는데 뭐 말도 못해. 뭐야? 왜? 뭐?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어? 꼭 안고 자잔 거지. 내가 꼼짝 못하게. 영준이 있는 거 확실한 거야? 화장 가보든가. 왜 열었네? 자자. 아! 아, 진짜? 아, 어서 와.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나도 사는 게 힘들어서. 응, 노는 게 힘드시지? 너야말로 지금이라도 그만하면은 다 덮어줄게. 어때? 갑자기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사람처럼 가식 좀 떨지 마. 천하의 권기석이 차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솔직해져 좀. 기석의 일방적인 태도에 정인은 끝내 화를 내게 된다. 나 관둘래. 유지호 좀 따라해보랬더니 도저히 안 맞아. 더는 못해먹겠어. 너는 정말 정인이한테 그 남자 얘기 들은 적 없어? 한번 봤어. 봤어? 왜 이래 갑자기? 갑자기 신경질 나서. 지우 씨 때문에 성질대로 못했잖아. 왜 참을 했어? 우리가 뭐 죽을 죄를 졌어? 나는 믿지. 근데 세상이 너네를 얼마나 인정하겠냐고. 유주가 위험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물어뜯기엔 최적이지. 거기다 이정희는 남들 눈엔 꽤 괜찮은 남친 두고 딴짓한 여잔데. 세상 욕받이가 되든 말든 지효 씨 만난 거 후회 안 해. 다 말할 거야. 언제까지 코너로 몰려? 누가 코너로 모는데? 권기석? 다 까발리고 쫓겨나도 맞아 죽도 하는 게 낫지. 성질을 버텨서 돌겠어. 나도 지금 인내심이 바닥 직전이야. 맘대로 해. 나도 내 성질대로 할 테니까. 기석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지호에게 전화를 걸게 되지만 지호는 화가 난 정인을 위해 전화를 받지 않게 된다. 너한테 보일 만큼 둘이 벌써 깊은 사이야? 아니, 우연히 마주쳤어. 인사 정도만 했고. 우리 언니예요. 아, 네. 만나서 반가워요, 지호 씨. 동갑내기 약사라며 그랬잖아. 아, 언니도 그 정도만 알잖아. 집에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니, 그래도. 그 남자 무슨 문제 있는 거지? 정인이가 얘기할 거예요. 있긴 있나 보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 일이야. 이거.
엄마. 영준에서 졌는데? 술 안 마셨어. 아, 뭐, 아니야, 그냥 놀다가. 진짜라니까. 네가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 아빠가 좀 보재. 정인이 말이야. 아휴, 뭐. 하고 누구 마음에 두고 있다며. 한번 보자 그래. 왜? 말로는 네 의견 존중하겠대. 갑자기 왜? 당신이 그 이뻐하는 기석이는 어쩌고. 자식 의견 존중하는 게 부모 도리라며. 말 나온 김에 듣자. 뭔데, 뭔데 이렇게 겁부터 주는 거야, 어? 각오하고 있다니까. 얘기해봐. 누나. 뭔데 또 누나야?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아이가 있어. 누가? 그 사람은? 왜? 오늘한테 무슨 일 생겼어? 아니. 엄마. 미안해. 둘이 또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할 거 아니야? 빨리 들어볼게요. 정인아, 이거는 안 그러려고 했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뭘 다시 들어와? 대신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엄마. 죄송해요. 어디가 또? 아, 예. 행정실에서 시작한. 저기 말이야. 아, 지난 주말엔 죄송했습니다. 이 교장이 안 왔네. 연락들 안 했어? 난 당연히 같이 올 줄 알았지. 아이가 뒤늦게 연락하면 괜히 빈정만 상하는 거 아니야? 부득이하게 모임에 참석을 못했네요.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도 왜 안 왔나 했어. 또 이런 일 있으면은 꼭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도 신경 좀 쓰지. 내 입장이 뭐가 되나. 아, 이 교장이 크게 오해를 하겠네. 어? 네, 그럼. 엄마, 이제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못 살아. 저녁이나 하자고 모임에도 못 오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약속이 있네요. 그럼 내랄까? 아, 아닙니다. 미안. 미안해, 엄마. 나 도와줘요, 엄마. 모임 참석 못한 건 제 불찰인데 이러시면 제가 더 송구하죠. 송구는 무슨. 알았어. 딸의 간절함과 안타까운 마음에 모친은 울게 되고 그런 정인 또한 죄송한 마음에 오년이 엄마에게 의지하게 된다. 일 봐. 예. 독을 호구로 알아. 있잖아. 엄마가 지호 씨 한 번만 만나봐줘. 울긴 왜 이렇게 울어. 좋은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좋은 사람이니까 마음이 가겠지. 근데 엄마가 왜 만나야 돼? 설마. 정인 씨 좀 보려고요. 근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잠깐만요. 하린아. 이정인 사무실에 있어? 아니요. 아, 근데 정인 선배 무슨 일 있었어요? 왜? 막 울던데. 정인이 혼자 울고 있다는 사실에 지호는 걱정한 나머지 정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정인 씨 어디 있어요? 상영실에. 지하 1층에.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네. 아, 커피 드실 거면 이걸로 드세요. 땡큐. 아, 멀려. 뭐야. 뭘 그걸로 일도 안 하고 와. 약사님이 나 욕하시겠다.
우리 잘못되면 자기 탓할 것 같다고 보내주던데. 우리 또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할 거 아니야. 빨리 들어올게요. 근데 여긴 뭐 하는 데예요? 몰래 뽀뽀하는 데. 그 남자? 아니면 누구겠어. 야, 정인이 왜? 가끔 오는 것도 괜찮네. 이 시간에 유지어도 볼 수 있고. 그러게요. 저런 남자 있으면 나 맨날 미친년처럼 묶고 다니겠구나. 그냥 이상하게 울 수도 있지. 있지. 있는데 앞으로 될 수 있음 나 없는 데서 혼자 울지 말아요. 지금 유지어 있잖아. 내가 왜 항상 괜찮다, 천천히, 걱정하지 말아라 하냐면 정인 씨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확신이 있어서예요. 지효 씨가 말하는 우리? 응, 우리. 지효가 말하는 우리는 정인과 은우와 함께할 가족의 의미인데 정인 또한 이 사실을 점점 더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어느 날 봄밤의 하얀 도화지 속에 스며든 정인과 지효는 어쩌면 점점 더 분홍빛으로 서로 함께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